피떡이 폐혈관 막으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동의할 수 없어요. 한두 명 신경 잘리면 그 사람한테는 거의 100%잖아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근본 발가술은 칼로 째서 원인되는 정맥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수술이 지금은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아무래도 칼로 째기 때문에 많이 아프겠죠. 흉터로 남고. 그래서 전신마취 내지는 척추마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수술 입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레이저 수술은 바로 당일 퇴원 가능합니다. 마취도 간단하게 국소마취로 끝날 수 있고요. 척추나 전신마취로 들어가면 그 자체가 환자한테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저희 병원의 노하우는 수술대에서 바로 걸어내려와가지고 30분간 걷게 해요. 그렇게 되면은 심부정맥혈전증이라는 병이 생길 확률이 거의 없어집니다. 출산한 다음이나 이럴 때 오랫동안 누워있으면은 피가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피가 떡이 돼요. 피떡이 폐혈관 막으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근데 척추나 전신마취를 하면은 그렇게 걷게 하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의 모든 정맥학회에서는 권하지가 않죠. 제가 이렇게 하나의 영어 논문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 빨간데에 보시면은 이게 2019년도에 발행한 American Vein and Lymphatic Society라가지고 정맥과 림프관의 학회인데요. 근본 발가술은 요즘에 나오는 레이저나 계량 방법에 비해서 훨씬 좋지 않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학회에서는 시술 또는 수술에 대해서 권장하는 그레이드가 있어요. 뭐 1, 2, 3, 4, 뭐 예를 들어서 1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하면은 2부터는 뭐 할만하다. 3, 4, 5, 뭐 5가 될수록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이 근본 발가술은 1에 해당됩니다. 해서는 안 될 거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학회를 하는 이유가 세계에서 모든 이런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공인된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게 외국 가서 학회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 수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권고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건 뭐 논문을 발표하면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신경을 피하는 방법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눈이 좋아도 실수로 신경 다칠 수가 있고요. 항상 100명, 1000명을 잘하면 뭐합니까? 한두 명 신경 잘리면 그 사람한테는 거의 100%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근본 발가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권고하지 않는다.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레이저 수술이 제일 전통적으로 경험이 많고 또 세계적으로 많이 공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술도 물론 잘못하면 이제 열에 의한 손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수술을 많이 해본 센터에는 다 데이터가 있거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한 3천 몇백 케이스, 14년 동안 케이스가 있는데 운전한 케이스는 아직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정맥 내 레이저 수술을 선호하죠. 해야 될 수술. 세계적으로 다 인정받는 수술이고요. 한 2년 전에 학회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게 이제 큰 대학병원인데 근본 수술과 다른 레이저 수술의 비율을 물어보니까 5대 95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해보시면 훨씬 정맥 내 레이저 수술이 간단하고요. 제가 오늘도 뭐 우리 병원에서 4건의 케이스를 수술을 했지만 대개 한 15분에서 30분에 끝나는 아주 간단하고 또 바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술 병원을 선택하실 때에도 수술 직후에 걸을 수 있는가 그거를 체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별거 아니지만 수술 후에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